데이 2. 오늘은 하노이 두 번째 날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해나네. 어, 여기 맞아. 이골 먹으러 가야 돼.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반미? 반미 25? 응. 샌드위치로 해가지고 콜드브루 시켰나? 커피? 코코넛 커피. 아, 코코넛 커피. 어, 맛있다고 한국 사람 리뷰를 보고 왔는데 여기 인테리어도 보니까 잘 해놨어. 깔끔하게. 그래서 아, 빨리 나와야지 먹는데. 배고파. 어, 오, 너무 배고파. 지금 공복으로 12시간 넘은 것 같아. 먹자. 먹어봐. 어때? 어쩌다 보니 여기가 뭐냐? 대성당? 어쩌다가 마사지 받으러 가려고 왔는데 성당에 왔어요. 뭐 하고 있어? 영상 찍고 있는데. 여자들이 다 바이크를 잘 탄다. 회사 같은 거. 어? 뭐? 왜? 우리 몸이 너무 뭉쳤어. 몸이 뭉쳐서 여기 30% 행사한다는 마사지 샵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팔, 지금 팔 그거 인대 늘어난 거 있잖아. 그거 아직도 아파. 여기 팔 인대 늘어난 거 한참 걸려. 그지? 17,000원? 시설은 엄청 좋아 보이는데. 현대식. 마사지 마치고 지금 여기 호앙끼엠 호수라는 곳에 왔습니다. 마사지 받기 잘했어, 그지? 이너드. 이제 이너드 브라이 엄청 잘 되겠는데?
상하이 파크 두 번째 날 끝. 너무 더워서 못 할 것 같아. 하, 시원해. 다 좋은데 환풍기가 작동되는데 너무 더워. 여기는 동남아 사람 아니면 진짜 적응하기 너무 힘들다. 가자. 자, 파크에서 스쿠터를 타고 이 꼬치를 먹기 위해서 여기 맥주거리에 왔어. 맥주거리 저기를 한번 가보자. 어? 저기 한번. Thank you, bye. 여기가 맥주거리. 전 세계 인종이 다 보고 있어. 야, 여기 호텔은 완전 명당이네. 넘어진다 또 그러다 넘어져. 어, 편의점 가서 이제 음료수랑 맥주 사갖고. 야, 저긴 정신없어 못 먹겠다. 숙소 가가지고 우리 꼬치랑 컵라면이랑 해서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일찍 자야 되겠어.